영화 우상은 이미 지난 2월 개봉 전부터 제69회 베를린 국제영화제 파노라마 섹션에 공식 초청되며 작품성을 인정받았는데요. 아, 그거는 제가 일정이 있어서 못 가가지고. 어, 그러니까. 저한테 말씀하실 거예요. 그러면은 이번 질문만큼은 좀 가만히 계시고. 그러니까. 예. 베를린에 대해서는 제가 떠들 말이 없습니다. 경부야. 어서. 안젓교 선배님은 베를린이라는 영화를 찍었죠. 아, 찍으셨죠. 그래서 베를린을 안 가셨습니다. 아! 베를린 뭐 벌써 다 끝났는데. 뭐 기립박수 갈채까지 나오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. 국제영화제를 가다 보면은 네. 영화가 재미없거나 하면 냉정하게 다 퇴장해버리거든요. 근데 800석이 네. 다 그대로 앉아계셨어요. 뭐 저희 영화는 끝까지 몰입감 있게 보시더라고요. 그러니까. 네. 사실 여러분들 모두 누군가의 우상이에요. 김래원, 송중기, 유연석 등 숱한 배우들이 우리 한석규 씨를 롤 모델로 씁니다. 저도. 우리 서경호 선배님도? 천우희 씨도? 그 얘기를 듣는데 갑자기 드는 분이 한 분 계시네. 어떤 분이요? 우리 민식이 형님. 네, 저한테 하여튼 연기자로서 또 그 외에 많은 영향을 줬던 분이고. 그럼요. 형님 건강하세요. 미세먼지가 심합니다. 네. 영상편지가 지금. 네, 건강하시고. 또 우리 설경구 선배님 하면은 지천명 아이돌 아닙니까? 예. 설경구 관부터 해가지고 조공 도시락. 와, 진짜 요즘 아이돌 친구들한테만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. 예, 50 돼서 세상에 별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. 웬일이야. 우리 불안 당원들, 그죠? 예, 맞습니다. 불안당 이후에. 뭐 이게 그리고... 꿈인지 생신지 뭐. 영화 불안당으로 나이 50세에 지천명 아이돌로 등극한 설경구. 생애 첫 팬미팅 현장에서 공개한 노래 실력. 지천명 아이돌 일명 꾸꾸의 잔망에 연애 아이돌 못지않은 익명 비명소리 발사! 설경구 선배님이 피드백을 정말 잘하시더라고요. 어떻게? 선물을 주시면 그걸 사진 찍어서 잘 올리는 거야. 왜냐면 그거를 잘 전달이 된다 궁금하실 테니까. 당원 관리하는 거네. 당원 관리를. 궁금해하시니까 이렇게 인증샷을. 예, 또 구명회로서도. 예, 예. 집에 포토라인이 있어가지고 방바닥 바닥에. 저도 영상 편지를 하나 또 날려야 돼요. 네, 우리 팬분들께. 우리 불안당원 여러분들 늘 감사하고 잊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민식이 형 건강하십시오.